예, 안녕하십니까. 박정진의 인류학 토크 네 번째 순서입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저희들이 종교 인류학이라고 하는 대주제 하에 그동안 세 가지의 소주제를 다뤘습니다.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그 소주제가 어떻게 되죠? 오늘은 이제 총론, 전체 총론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천지인 사상과 소위 고정적인 유불선 기독교에 관해서 관련성을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그 천지인 사상은 이미 전 시간에 한번 다뤘는데 예, 오늘 또 그 기독교를 추가해서 다루는 예. 거네요. 예. 굉장히 그 사실은 종교 인류학의 범주라는 것이 논자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천지인 사상을 예, 주목을 그렇죠. 하시네요. 예. 예, 그런 편.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도 굉장히 그 심도가 있는 그 육중한 주제어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선생님 강의를 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교인력 강의 그 제4강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총론의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총론이 끝나면 이제 종교인력 책 속에 있는 챕터별로 좀 구체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무교와 천지인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 현재의 근대성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심화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현대인하고 고대인하고 누가 더 하늘의 별을 보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요즘 뭐 그 천체 물리학이 발달하고 해서 우리가 더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사실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훨씬 더 별을 보고 살았습니다. 요즘 뭐 하루에 세르리맨이나 뭐 일과에 바쁜 사람들이 별 볼 시간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발달된 과학기술 문명시대에 산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해가 뜨면 해가 떴나 싶어서 출근하고 또 뭐 해가 질 적 되면 이제 퇴근하고 이렇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단조로운 생활이죠. 그래서 이 천지인 사상이란 게 고대에 아주 옛날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좀 말하자면 흔히 뭐 원시 고대 그러면 뭐 마치 어떤 사람은 또 미개한 사람들의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그 이 천지인이란 개념으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흔히 일월 성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여기 일, 월, 성신, 성신 이래 이렇게 이제 일월 성신인데 사실은 말은 일월 성신하지만은 제가 그랬죠. 이 종교 인류학의 원천을 따지면 성신 월일이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별을 더 보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뭐 전기불도 없었을 테고 그렇겠지만은 이 밤이 되면 그냥 뭐 별만 보는 겁니다. 별만. 그래서 그 요즘의 물리학과 다르게 옛날에 그 이 천체라는 것은 오히려 그 굳이 말하자면 그 인문학적 그 천체학이라면 우주론 인문학적 인문학적 그 천체론 그러죠. 요즘은 어떤 천체론입니까? 물리학적 천체론이 물리학적 요즘 물리학적 요즘 이제 물리학자들이 우주 관찰을 비롯해서 전부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천체론이라는 것은
요즘같이 물리학적이 아닙니다. 자, 인문학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천체를 바라볼 때 오히려 인문학을 투사하는 겁니다, 하늘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것을 하늘에 투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천문학을 알면 거꾸로 인간이 어떻게 살았나를 거꾸로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저 물리학적 천체 우주론, 천체론을 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았나를 말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우주 공간에 별의 뭐 구성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죠. 인간과 관계 없어요. 옛날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천체론, 인문학적 천체론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았냐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별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고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별은 밤에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밤에 보이는 게 달이죠, 달. 그래서 이건 뭐 거의 같이 갈 수도 있는데, 해가 뜨면 이건 별과 달은 없죠. 우리는 주로 해와 관련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오히려 별의 문제는 우리 그 조상의 주 고대 원시인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이제 거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 종교인류학 책 자체가 북두칠성에서 태양까지죠. 북두칠성에서 그대로죠. 북두칠성에서 태양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 부제가.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하늘이 있고 밑에 산이 있다 그랬죠. 산. 이게 뭐 히말라야나 티베트 고원지대의 산이 있는데, 특히 불교에서는 수메르 산이라고 해요. 수메르. 수메르 그 산이 이제 가장 그 성산이라고 보는 거죠. 이 수메르가 수메르 산이죠. 그죠? 수메르 산인데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수메르 산이. 원래 이제 수메르 산인데 이게 우리한테는 흔히 뭐 수미산으로 돼 있죠. 수미산. 수미산.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수미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현지에서는 카일라스 산이라고 합니다. 카일라스. 카일라스. 이 최고 성산이죠. 근데 재미있는 게 수메르 할 때 이게 우리말의 순수한 발음이 참 중요한데요. 고대 문화를 밝혀내는데, 물론 그것은 산스크리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관련에 대해서는 아직 그 여러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에 그 우리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수메르라는 것은 우리가 마루 말이죠. 마루. 마루와 골랄 때 올라가는 거죠. 마루가 이게 여기 산입니다. 이게 산이란 뜻이죠. 수메르. 그래서 수메르 산은 그냥 메르산이라고도 합니다. 숫자를 빼고. 메르. 메르산. 이 꽃감 전말이죠. 마루산이죠. 마루. 마루가 산입니다. 근데 수메르산 역전 앞과 같은 것입니다. 원래 그 고대 다른 지역의 지명을 따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 경우가 많죠. 흔히 꽃감 전말한다 하는 식의 역전 앞식이죠. 근데 메르산인데 왜 이 숫자가 붙었냐? 숫자라는 게 말하자면 숫자라는 게 이 결국 하늘을 나타냅니다. 하늘. 이제 한자에 보면 그 하늘을 나타내는 데인데, 이 숫자 발음이 우리말로 숫자 발음이 함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자면 그 숫자 발음 한번 첫째 한번 봅시다. 첫째,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물. 물도 수죠. 물수. 그 다음에 수학할 때 수. 이것도 수죠.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이제 오행에서 뭐 1로 치잖아요. 그게 제일 앞서간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수를 센다는 거, 벌써 카운트 한다는 것은 어느 게 중요하냐, 많으냐, 이런 걸 따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목숨 숫자. 목숨 숫자. 목숨도 이제 몇 살 사느냐에 카운팅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머리 숫자, 머리. 머리 수. 머리라는 게 우두머리 뜻 아닙니까? 우두머리라는 게 높다는 뜻되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수미양가 할 때 수도 있죠. 뼈가 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미산 할 때 수미산이 수미산인데 이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숫자도 같은 거죠. 나중에 저게 수미산이 이제 이런 것과 이제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주자면 그 숫자에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말하면 이제 이 짐승을 나타내는 것도 있죠. 그 이렇게 짐승수. 그래서 흔히 그 북두칠성과 관련해서는 용과 짐승 중에도 용과 옛날에 우리 흔히 동물하면 이제 용을 많이 따집니다. 용과 그다음에 버, 그 곰, 수커둥자 있습니다. 곰, 곰.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은 항상 뭐를 이야기할 때 동물을 그 대입시켜 가지고 그걸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동물과 더불어 이제 사는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런 것이 약간 토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상징적이죠. 토템은 요즘으로 말했을 때는 동물 그 자체라기보다는 동물을 상징적으로 쓰는 겁니다. 물론 토템에도 실용적인 게 뒤에 있고 다 뭐 그 시크릿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크게 보면 상징적으로 씁니다. 이 숫자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함의가 많죠. 함의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수미산이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가장 빼어난 우두머리산. 이게 천산이죠, 천산. 이게 수메루 산이죠, 그죠? 이게 천산이 되는 겁니다. 티베트 쪽에서는 이게 가장 성산이 되죠. 이것이 성산이 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가장 높은 데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가장 북두칠성에서 가깝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기와 북두칠성을 연결해가 나의 삶과 북두칠성을 연결하는 겁니다. 북두칠성은 공간의 바깥에 있죠. 하나의 중심이 되고 나도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자기가 중심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재미있는 그 한자 중에 보면 우주의 시작과 관련되는 글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시작 시자죠, 그죠? 시작 시자는 뭡니까? 계집녀 플러스 이게 별태자입니다. 별태자.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 여자와 별의 만남이죠. 시작이죠. 물론 별이라는 게 우주의 뭐 시작이라는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시자 자체에 이런 그 별과 이 생명을 탄생시킨 여자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지는 뭐 또 여러 가지가 또 상상할 수 있는데 그 이거는 이제 흔히 별태라고도 하고 나 별태 나 이 나를 나타낸다. 나를. 그러니까 내가 비록 여자로부터 별과 관련되는 어머니, 저 별과 관련되는 여자로부터 태어나도 나라는 거예요. 그게 태어나기 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시자 속에 일종의 말하자면 여자와 별과 사실 의미적으로 나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북두칠성과 나가 연결되는 거죠. 나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결국 그게 뭡니까? 이 천지인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항상 연결시켜 가지고 자기 삶을 영위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요즘 뭐 우리 살 때 그렇습니까? 그냥 뭐 월급 생활하면 월급 받아가 뭐 무슨 의식주 해결하고 그냥 데일리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뭐 하늘과 연결시켜가 나를 잘 봅니까? 물론 이제 종교에 들어가면 주말에 뭐 교회를 간다든지 절에 간다든지 할 때는 좀 다르죠. 우주론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잘 모르는데 결국은 오늘날은 종교를 통해서 그 자기 우주와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옛날 사람보다 그 강도가 떨어져요, 오히려. 요즘 뭐 돈이 신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 물질 그 만능 시대로 인해서 오히려 하늘과 나와, 하늘과 나를 연결시키는 그 어떤 생성 신화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죠. 그냥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으니까 나서 교육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만큼 그 현대의 시공간이 좁아진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1월 성신할 때, 다시 한번 씁니다만, 1월 성신할 때, 자, 성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생활의 삶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그 이 성신이 지난번에 사계절을 나타낸다 이랬는데, 소위 그 북두칠성은 말이죠. 북두칠성의 그 자루 방향은 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냅니다. 자루 방향이 달라요. 북쪽,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 그래서 성신은 결국 연 단위로 삽니다. 연, 1년. 사계절이니까. 자, 월은 뭡니까? 월은 한 달이죠. 글자 그대로 한 달이죠. 일은 하루죠, 하루. 아, 거꾸로죠.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연 단위로 1년을 사계절을 바라보면서 살고 그 다음에 월이고 그 다음에 일이죠. 그래서 우리 농업사회 때는 당연히 그 이 사계절을 알아야 되고 월이 중요합니다. 월력. 우리가 뭐 음력 그 달력을 많이 썼잖아요. 그 달에 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면 농사를 못 짓죠. 그래서 이 계절과 그 달에 어떤 농사 지을 때 그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걸 다 알았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거 몰라도 되죠. 아, 어떨 때는 올해가 몇 년이지 그러고 잊어버리고 올해가 2020년인데 몇 년인지 물을 때 있어요. 아, 그다음 월도 이제 올 4월인가 5월인가 이래 물을 때도 있죠. 그만큼 인식을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거꾸로 말하자면 고대인에 비해서는 우리가 하루살입니다. 하루살이.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현대인이 물질 만능 시대에 사는 현대인이 훨씬 더 짧은 안목으로 살고 있다. 그러죠. 그것을 뭐 쉽게 말하면 고대인하고 현대인은 누가 더 별을 많이 보고 사는가? 당연히 고대인이 별을 보고 살죠. 오히려 우리가 해를 보고 살고부터 하루살이가 됐고 거꾸로 해만 바라봅니까? 시간을 따지죠. 시간. 일시. 일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일시. 몇 시, 몇 분, 몇 초, 뭐, 어떨 때는 뭐, 중단위로, 초단위로 살잖아요. 그만큼 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각박해졌다 볼 수 있죠. 그걸 뭐 저는 최근에는 인간이 기계를 발명하고부터, 뭐 시기라는 것도 기계죠. 기계를 발명하고부터 기계에 종속되어 산다. 이렇게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간을 쳐다보는 사람은 시간에 종속되어 삽니다. 물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사는 거죠. 그죠? 옛날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요즘.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관점, 화두를 던지면 현대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주제가 오늘 고등종교인데 천지인 사상으로 바라봤을 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이 천을 굉장히 중시하는 건 고등종교 중에 기독교. 이건 이는 유교죠. 뭐 여러분 아다시피. 이게 불교가 왜 지에 해당되냐 이런 건 이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제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그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면 신이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요. 하나의 이분법이죠.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분법인데 그럼 신이 뭐 아무렇게나 인간을 창조한 거 아니죠.
자기를 닮게 창조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신과 더불어 이야기하면 신을 닮은 인간. 신을 닮은 인간. 자기가 창조했지만은 자기를 닮은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사실 그래요. 내가 뭘 창조할 때도 나와 닮은 걸 창조하지, 뭐 갑자기 어떤 걸 창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나의 가장 가까운 걸 창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로는 이제 신을 닮은 인간이죠. 자,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에도 천을 많이 따집니다. 천을 따지고 흔히 뭐 천을 쓰고는 천지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교는 천지 사이에서도 뭘 따집니까? 인간이죠, 인간. 유교는 그래서 인간을 닮은 신, 인간을 닮은. 그래서 여기 유교는 인 아닙니까? 인, 그죠? 인. 항상 인간 사회를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흔히 뭐, 정치, 사회학에서 보면 사회학에 가깝고 또 정치학에 가깝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공자는 흔히 뭐, 정치는 뭐냐? 발을 정자다. 그죠? 정치는 뭐냐? 발을 정자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치가 나중에는 이제 정명론이 되죠. 그죠? 정명론이 됩니다. 정명. 자기 이름에 맞게 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이름에 맞게 산다. 군군신신자자. 임금이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그런 뜻이죠.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근데 이 정명을 실천하는 게 이제 유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사회, 인과 관련이 됐다. 그죠. 불교는 이제 여기에 보면 어떠냐 하면 이제 그 불교에는 뭐 신, 뭐 범천이라고 브라만이라고 있지만은 그 신 자체를 굉장히 중시하지는 않죠. 왜? 자기 스스로 깨닫는 그 자력신앙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불교가 마지막에는 그 만물만신 이걸 흔히 부처라고 하기도 하는데 만물이 평등하다. 뭐 무상 정등각 할 때 그죠? 그게 위의가 없단 말이죠. 만물이 평등하다. 이게 결국 뭐 이제 말하자면 굳이 신을 붙이자면 만물만신에 가깝죠. 만물만신 그것 가깝고 누구나 만물은 불성을 갖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흔히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열애장 사상이라고 그래요. 열애장 사상. 열애장이라 열애 석가 열애 같은 부처를 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만물이 부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땅에, 이게 이제 땅에 있고, 이거 인간 사회고 하늘이지만은 사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그냥 서로 섞인다 그랬죠. 이 칸막이라는 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천도 지가 되고 인도 지가 되고 다 섞인다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그러나 편의상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보면 아, 천은 뭐 기독교가 뭐 하나님 아버지 대단히 성기잖아요. 기독교가 천에 가깝고 유교는 인에 가깝고 불교는 지에 가깝다. 이제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또 구체적으로 따지면 또 여러 가지 토론이 되죠. 근데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그 이 종교 고등 종교들이 그 왜 이 천지인 사상과 더불어 이렇게 내가 나눠 놓냐 하면 아, 마치 뭐 그 과거의 무교의 천지인 사상과 아무 관계 없이 아, 무교는 미신이고 고등종교는 뭐 과학이고 역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아, 어느 정도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이건 또 뭐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제가 그 이 종교인류학 속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독교는 이걸 이제 인간의 컴플렉스로 얘기를 하자면 기독교는 파더 컴플렉스. 파더 컴플렉스. 요새 뭐 심리학이 중요하니까 파더 컴플렉스라 하고 요거는 이제 뭡니까? 인간 전체에 대한 컴플렉스죠. 인간 컴플렉스. 이거는 이제 마더 컴플렉스 그랬어요. 마더. 근데 이게 또 왜 마더 컴플렉스냐 하면 부처님은
그 시달타를 낳고 어머니가 바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런 그래서 마더 컴플렉스 있고 여기는 파더 컴플렉스라는 것은 아버지를 끝까지 찾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유교는 또 인간을 닮은 신이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본론에 들어가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진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 종교와 이 무교의 천지 인사 상과를 조금 연결해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Yes,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역시 그 생각했던 것처럼 굉장히 그 심도를 요하는 주제인 것 같았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종교 인류학 이런 것도 큰 범주에서는 인문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우리가 인문학을 그 생각할 때는 그 가장 그 우리 인류의 삶 속에서 가장 고민되는 바, 그리고 중요한 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탐구일 텐데, 이런 그 선생님께서 좀 전에 강의해 주신 유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 이런 것과 천지인사상과의 어떤 그 관계성을 이렇게 요약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여전히 배운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그 수미산을 언급을 하시면서 그 이 알파벳으로서는 SU라고 쓰시고서는 그것이 하늘이면서 그 숫자 카운팅하는 거 그리고 목숨 머리 뭐 등등해서 쭉 열거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다의적인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그 한자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사실은 일시적인 어떤 그 규정이 아니라 시기마다 다른 어떤 그 규정들이 있었고 뭐 유명한 설문해자부터 시작된다라면 굉장히 그 한자가 규정화되는 것도 정말 그 천년 넘도록 예. 긴 어떤 문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미사나 이야기할 때 그 수를 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물론 좀 더 따져보면 이 중에서도 이제 특히 어떤 글자와 해당되는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래 수라는 게 그 산스크리트의 수 자체가 말하자면 하늘을 나타냅니다. 수 자체가. 그래서 그 수메루인데 수미산을 수메루인데 메루는 마루인데 역시 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늘과 산이 맞닿아 있다 해가지고 우리 흔히 천산이라 그러죠. 물론 천산 북로 남로도 있습니다만 결국 천산 하늘에 가장 맞닿아 있는 높은 산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북두칠성이 예를 들면 처음에는 북극성이, 북두칠성, 이 중심으로 잡고 있는 북극성이 이제 처음에는 과거에 선천시대는 뭐, 그 용자리 북극성이라 하고, 후천시대에는 보니 작은 곰자리 북극성이라 하고, 또 다음에 또 바뀝니다만, 그러한 뭐 설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동물, 흔히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동물들을 상징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자리, 작은 곰자리, 뭐, 이렇게, 많이 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그 수와도, 수라는 게, 그 지금은 동물들이 우리가 가축화도 많이 하고 해서 덜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뭐 신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큰 힘 있는, 어떤 그 뭐 별이라든가, 힘 있는 것을 상징할 때 동물을 많이 사용한 흔적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별자리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용자리, 작은 곰자리, 북극성, 용자리 북극성, 작은 곰자리 북극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동물과도 좀 관련이 있나, 이래 싶은 생각을 제가 좀 일종의 뭐 약간 상상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엘리아데가 그 상징을 이야기한 전에도 물론 인류학계에서는
상징 자체를 의미 있게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고, 엘리야대가 그렇게 여러 가지 저작을 남기면서 상징 그리고 어떤 샤머니즘 이런 거에 어떤 연관성들이 많이 그 고민의 어떤 그 예. 주제로 나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수미산을 동물적인 어떤 그 상징으로 바라보려는 그 관점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수미산보다 별, 예. 수미산의 그러니까, 별. 예. 그러니까 그 예. 이제 수미산뿐만 아까 예. 수미산을 곰과 뭐 저 용이라고도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예.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숫자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하늘의 별자리에서의 어떤 그 짐승과도 또 연계가 되고 이렇게 그 인식을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또 이제 공부한 게 고고학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구체성을 따지는데 네. 그 인류가 동물을 중시하는 데는 마땅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네. 그 수렵 사회에서 그 이 삶의 그 장애물이자 극복의 그 목표물이 짐승이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그 들에서 사냥할 때 그 한 수렵인이 이 도구로서 그 뭐 멧돼지를 가격을 하면 내가 사는 것이고 가격을 못해서 그 그것을 그 그렇죠. 못하면은. 내가 짐승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 생즉사의 문제입니다. 예. 생즉사의 문제이고도 사즉생의 문제이기도 하죠. 죽느냐 사느냐 그야말로 투비와 나투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선사 이래의 동물에 대한 관념이 그 어느 시기에 그러니까 뭐 아시아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유럽에 있든 모든 인류를 막론하고 짐승에 대한 아주 강한 공포심, 또한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 이런 것이 축적이 되는 과정에서 상징으로 수용된 게 아닌가. 예. 전 그렇게 이해를 그렇죠.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그 상징이란 자체가 예. 이미 상징이란 자체가 예. 반대 경향을 예. 하나로 품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 예. 잘했습니다만 예. 생이 예. 사라든가 예. 이런 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예. 토테미즘 상징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존경하면서 다시 먹이로 해요. 예. 먹어야 돼. 먹어야 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토템이 있고 그게 나중에 제사화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사상 모셔가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는 그 제사밥을 누가 먹습니까? 결국 산 사람이 다 먹어요. 근데 그게 이 제사를 모시는 것은 이제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에서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리추얼인데 그것 자체도 리추얼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이란 것은 반드시 생사가 같이 따라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그 스핑크스. 그러면 그것도 머리는 뭡니까? 머리는 사람이죠. 그죠? 몸뚱아리는 이제 사자고. 그런 식으로, 동물과 인간을, 이제 같이, 이렇게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용어가 있던데. 인두수신. 아, 그렇죠. 인두수신도. 머리는 있고. 사람이고 몸은 그렇지, 짐승이다. 그렇지. 인두수신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남녀가 하나로 된 투인. 그렇죠. 그러니까 암수 동체. 예. 암수 동체라고 하면 우리는 암수 동체가 붙어 있으면 정적으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은 암수 동체지만 그것들이 상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 긴밀한 역동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암수 동체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시 인간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리스펙터블한 대상, 이 존경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가성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간이 살아야 되니까 삶을 도외시하고 뭐 성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니, 내가 누구를 성긴데 나를 죽이는 사람 같으면 성길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제 생사가 같이 있는 거죠. 삶과 죽음, 생사가 같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상징으로 많이 있고 또 리추얼 상징, 의례적 상징에도 있고 토테미즘에도 있고 샤머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샤머니 오히려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 중계를 하면서 사실 샤머니 거의 뭐 희생되다시피 하잖아요. 사실은 물론 뭐 제사장으로 그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지만 후대로 가면 거의 세크리파이스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항상 그 양가성이 있다라는 데서 상징의 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상징이 갖는 어떤 그 인류사적인 어떤 그런 그 의미랄까 이런 것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 선생님께서 좀 전에 권력이라는 어휘를 잠깐 동원하셨거든요. 이 차제 권력이라는 문제를 좀 고민해 보고 싶은데, 예. 그 인류 사회에 있어서 권력의 출현,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국가 출현 단계에서 정치체가 출현하고 정치체의 어떤 그 장으로서의 어떤 그 소위 왕, 킹의 출현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도의 어떤 그 공식화, 그리고 정규군의 어떤 그 편제, 예. 뭐 이런 걸로써 소위 국가의 그 성립을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의 성립 이전에도 선생님께서는 권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혹시? 그래서 이게 참 그 재미있는 주제인데요. 예. 결국은 요즘 입장에서 보면 권력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권력이 형성되기까지 이 과정이 좀 있는데, 예. 원래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옛날의 권력은 요즘과 같이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그 권력, 정치 권력이라기보다는 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 자손을 많이 낳아야 돼요, 자손을. 그러니까 여성의 권력이 뭐 그게 권력적으로 휘두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 암묵적으로 여성한테 권위나 권능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하늘의 북두칠성과 북극성의 관계에서도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이 용자리 북극성은 남성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자극곰자리 북극성은 여성을 나타내가 먼저 용자리가 선천이가 후천이라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게 나중에 역사적으로 전개된다고 봐요. 그래가 선천시대 후천시대 이래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전체 체계를 어떻게 보면 여성 체계로 봅니다. 하늘이지만은 뭐를 생성하는 체계로 보는 거죠. 그게 생성 체계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이제 자손으로 하니까 남녀 체계. 그것이 나중에 또 음양 체계로 이렇게 상징화 되는데요. 그 권력이 처음에는 여성성을 나타내다가 나중에는 본격적인 남성성을 나타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성성이 주가됐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 권력이라든가 본격적인 권력이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권력이 조금 변형됐다고 봐요. 옛날 권력은 생성 쪽에 있다면 요즘 권력은 생성보다는 뭐 메이킹, 제조라 그럴까. 그런 것 조금 다르죠, 의미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프로이트의 그 가설적인 어떤 그 원시 사회. 예. 그분의 이제 학설을 이제 국내에서 원시 사회에 대한 가설로 이렇게 많이 좀 풀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소위 부친 사례의 가설 이것을 그 피해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프로이트는 좀 약간 좀 독특한 가설을 내세웠죠. 그렇죠. 시원사회, 저는 시원사회라고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국내 연구자들은 이제 원시사회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원시사회에서 그 어떤 남자, 즉 프로이트의 그 표현대로라면은 그 사납고 질투심 많은 남자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예. 사납고 질투심 많은 남자가 아버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존재라는 것이 많은 여성을 이렇게 자기 배우자로 확보하고 독차지하려는 그야말로 욕심 많은 그런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에 의해서 배우자로 이 선택된 여자들이 이제 아기를 낳고 그 이제 여성이 아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이 많아졌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납고 질투심 많은 아버지가 시간이 가면서 자기의 아들로 태어난 아이들이 점점 자기의 어떤 그 라이벌로 느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들을 그 대학이가 점점 그 이제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다가 피차 이 위기 의식 속에서 아이들이 또 오히려 거꾸로 아버지가 언젠가는 우리들을 죽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아들들이 전부 모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아, 예, 예. 이러다가 우리 전부 죽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아빠를 어떻게 좀 속된 말로 제껴보자 그런 모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날 이 아들들이 모의를 해서 그 정말 사납고 질투심 많은 이 아버지를 제거를 했는데 그 제거를 할 때 그 아버지를 상징화하는 그 동물을 대신 그 같이 잡아먹고 마치 그것이
그 자기들이 승리한 것인 양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자기 아버지였으니까 죽어간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애틋함이 작동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아버지를 상징한 동물 자체를 토템으로 숭배한 아, 그렇죠. 그게 이제 프로이트의 이제 부친살에 네. 관한 그 가설 내용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그 정치 권력 이전에 가정 내에서의 권력이 시원적인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참 재미있는데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지구적인 신화를 연구를 해보면 프로이드가 그 토테미즘을 설명할 때 예. 그 부친 사례라는 것을 예. 이제 심리학 차원에서 예. 전개를 합니다. 예. 그게 나름대로 예. 심리학 차원에서 또 원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 대개 보면 그 이 문화를 보면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문화가 있고 덜 권력지향적인 문화가 있어요. 예. 제가 그 신화 연구 체계를 쭉 바라보니까. 소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문화권 예. 거기는 굉장히 권력지향적이야. 예. 그러니까 부친을 살해해야 돼. 예. 권력을 쟁취해야 돼. 음흠. 그래서 뭐 부자지간에 싸우고 뭐 그렇죠. 그런데 조금 그게 이제 조금 완화된 게 뭐냐면 소위 그 신데렐라 컴플렉스 지역은 신데렐라만 하더라도 좋은 왕자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의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조금 달라요. 그 권력 지향성이 조금 약해지죠. 그게 그 남자의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동쪽으로 오면 이제 중앙아시아 중심, 그 몽골 중심으로 오면 나무꾼과 선녀 신화가 있어요. 그거는 거꾸로 거의 모계적입니다. 나무꾼과 선녀 신화는 그 소위 나무꾼이라는 남자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예. 그 여자와 하늘에서 내려온 여자와 가정을 이루어서면서도 세 명만 되면 여자가 안고 도망가리라 이랬어. 하는 그런 신화 아닙니까? 참 재미있죠.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남자라는 건 별 존재가 아닙니다. 비권력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더 약해졌죠. 그런데 동쪽으로 가장 동쪽으로 오면 우리나라 신화입니다. 그 소위 그 거부 콤플렉스 신화라 그래요. 여기는 보면 재미있는 게 여자들이 시집을 오잖아요. 예. 어느 가정에 이제 박씨집에 누가 뭐 다른 형식으로 왔다 하면 재미있는 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성씨가 다르잖아요.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예. 우리가 다르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예. 둘 다 박씨 집에 시집 온 여자들끼리 둘이 싸워요. 재밌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 싸우냐. 그 아들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이고 그 며느리 쪽에서 봤을 때는 남편이죠. 예. 그죠? 한 남자죠.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싸웁니다. 근데 그거는 여자가 거꾸로 권력이 있는 거야. 그 남자는 그래서 뭐 거의 죽어 지낸 듯 마누라한테 갔을 때는 뭐 마누라한테 또 가양 떨고 뭐 어머니한테 갈 때 어머니한테 또 잘 보여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가장 모계가 강한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문화가 조선조 들어와서 가부장권이 강화되고 해가 남존여비 뭐 이렇게 떠들지만은 우리나라 문화의 깊은 심층을 이루는 것은 그 모계성, 모성성이 강합니다. 그게 소위 여자들이 시집와도 성도 안 가라요. 아, 서양에 그렇게 뭐 여권이 신장된 데 가도 여자는 시집가면 당장 남편성을 씁니다. 그죠? 예. 제크린 케네디, 오나시스 이런 거 우리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는 절대 성 안 바꿔요. 마누라가 와서 성 바꿨습니까? 안 바꾸죠.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도 자기 성을 고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성, 그 시어머, 며느리 성끼리 한 집에서 다른 사람 성집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게 거부 컴플렉스가 되는데 소위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신데렐라 컴플렉스, 나무꾼과 선녀 컴플렉스, 이제 우리 그 거부 컴플렉스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보면 네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왼쪽 오이디푸스가 권력적이고 우리가 굉장히 비권력적이야. 사실 우리가 권력을 다루는 데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문화가. 그래서 뭐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경우 드물어요. 이게 국제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그 프로이드의 예를 든 것은 프로이드가 저쪽 사람이니까 서양 사람이니까 자기의 그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문화 속에서는 그런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나오는 거죠. 그게 문화의 한 패턴이죠. 그거는 이제 이때까지는 우리 일반화해서 정신분석학 같은 데서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 왜 정신분석학이 또 먹혀 들어가냐 하면 지금 전부 서구화 됐어요. 예. 서구식으로 문화가 변하고 또 산업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서구가 주도하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맞아요. 또 옛날하고는 안 맞는데 맞는 경향이 또 그래가지고 그 정신분석학 같은 게 이제
치료 효과가 좀 있고 하죠. 뭐 그런 그 문화의 원형과 또 이제 문화의 지금 주도하는 그 어느 것이 주도하는 문화일 때 서양 주도의 문화권에서는 오디푸스 콤플렉스적 그 성향, 부친 살해 성향, 그러니까 뭐 권력 경쟁, 그 패권 경쟁을 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한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전체. 그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네. 그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그 설명하시면서 굉장히 그 시청자들에게는 낯선 어휘들이 좀 있었는데 예. 이를테면은 파더 콤플렉스랑 마더 콤플렉스입니다. 이것을 아주 간명하게 한 2, 3분 내에 예. 간략하게 다시 예.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예. 그 흔히 뭐 이 기독교 문화권에 좀 좋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잖아요. 근데 사실 기독교 신화에서는 아버지가 별 존재가 아니죠. 예수를 낳은 요셉은 말이죠. 별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을 그 마리아가 또 뭐 실제로 그 남녀 교접을 한 게 아니고 뭐 하나의 그 하늘에 의해서 잉태됐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서 잉태됐다. 그죠. 예, 그건 예. 아버지의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이제 하느님 아버지라는 큰 이제 존재를 이제 설정하는 예, 거죠. 예, 예. 그리 컴플렉스라는 게 아버지가 약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또 찾는 거야. 파더 컴플렉스. 그 컴플렉스라는 게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이게. 반대로,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석가모니를 낳자마자 그 마야 부인이 그 산후 그 병으로 해서 돌아갔잖아요. 그 예. 어머니를, 어머니의 적을 못 그린 거야.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그리운 거야. 뭐 이모가 키웠다 하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찾는 거야, 거꾸로.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가 없으면 어머니를 찾는 게 콤플렉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콤플렉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콤플렉스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재미있는 게 콤플렉스가 C-O-M-P-L-E-X인데, 콤플렉스를 해결하는 게 그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같은 콤인데 소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콤플렉스에 팍 젖어 있도록 두면 안 돼요. 그걸 이제, 뭐 이해를 시키든 말을 하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해소를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소통이죠. 그래서 컴플렉스와 커뮤니케이션은 양면성이 있죠.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평화롭게 이제 이해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컴플렉스를 커뮤니케이션 소통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영어 단어에서 그런 뭐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굉장히 그 나름대로 육중한 그 개념어들이 오늘도 많이 나왔는데 예. 어떻게 한 시간 동안 선생님과 제가 그럭저럭 그냥 소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게 실제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신화나 종교라는 게 이게 예. 종교 인류학이기 때문에 다소 철학적인 맛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서두에 얘기했지만 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 사람이 오히려 별을 많이 보고 살았다. 요즘 별 못 보잖아요. 공해 때문에 별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항상 현대인은 고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문화적 균형감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별을 보지 않고 사는가를 깨달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별을 봐야 되는 거죠. 칸트는 별을 봤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는 별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양심이 있다. 그래서 칸트 철학이 딱 그렇게 묘비명이 나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별을 보고 좀 살도록 하고, 뭐, 그, 북두 칠성 중심에서 결국 태양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태양 중심은 맞고, 뭐, 예를 들면 기독교나 불교는 맞고, 북두 칠성 신앙하는 무교는 틀렸다. 이 말도 안 되는 건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중심 이동을 좀 한 겁니다, 문화가. 오히려 태양 중심이 너무 물질 문화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확인한 물질 문화가 강화됐기 때문에 거꾸로 북두 칠성 신화라는 것을 다시 네오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게 네오 샤머니즘인데 이 책에는 전반적으로 네오 샤머니즘이라는 그 성격이 이제 일이관제하고 있습니다. 그 마감을 하기 전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서 말씀을 예. 올리고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별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선 중후기 때의 그 고촌 선생 문집이라는 예.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 예기치 않게 단군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단군하면은 굉장히 그 성스러운 존재로 인식되는데 그 고천 선생 문집에는 단군 그 자체도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조차도 단군 그 지존일 것 같은 그분조차도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낸 신격이 써 있어서 아주 흥미로워요. 아. 하나는 황천 하늘입니다. 하늘. 하나는 후토 땅입니다. 땅. 하늘과 땅에 대해서 제사를 지낸 존재가 단군이라고 써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별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 언뜻 불현듯 그 고촌 선생 문집에 나온 그 단군께서 황천과 후토라고 하는 하늘과 땅을 제사 지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갑자기 오버랩이 되네요. 거기 재밌네. 종묘사지 갈 때도 그 의미가 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국의 좌묘우사 전조후시라고 하는 기본의 어떤 그 이 그 경관을 그 이 스트럭처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 이전에 우리 한민족에게도 단군조차 황천과 후토의 제사를 지냈다는 그렇지. 기록으로 보아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승천의식이랄까 그렇죠. 경천의식 그리고 땅에 대한 어떤 그 겸손한 뭐 미덕을 갖춘다고 그렇죠. 할까 이런 의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예. 본래의 우리 예. 정신 이런 예. 것들이 있었는데 예. 앞으로 이제 그런 예. 걸 좀 찾아가지고 예. 예. 이제 발굴을 해서 예. 우리 그 일반 국민들한테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오늘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예. 예.